SK플랜의 11번가가 직매입 사업 진출을 통해 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매입 사업은 개별 판매자들이 등록한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기존 구조와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직영몰에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11번가는 직매입 사업을 통해 이커머스 기업 쿠팡과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섭니다. 직매입 사업을 위해 11번가는 이달 초 경기도 이천에 전용 물류센터를 열었습니다. 지상 4층 총 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물류센터는 월 4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합포장 서비스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11번가는 첫 직영몰 상품으로 생활에 밀접한 마트 제품군을 선보입니다. 11번가 직영몰에서는 라면, 즉석밥 등 가공식품부터 휴지 세제 등 생활용품, 유아용품, 건강식품, 애완용품, 의류 등이 판매됩니다. 직영몰에서 같이 주문한 기획상품은 합계 금액이 2만원 이상이면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장진혁 SK플래닛 마켓플레이스 부문장은 직매입 사업을 통해 기존 오픈마켓의 틀을 뛰어넘어 신개념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며 11번가만의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과 고객 편의성을 제공해 치열해지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